안녕하십니까.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픽은 모델링의 쉐입 중 점, 선, 면 등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기능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모델링의 하위 항목 중에 픽이 있습니다. 자, 우선 픽 포인트부터 눌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픽 포인트를 누르시면 엣지의 센터 바로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활성화된 부분을 갖다 대시면 활성화된 부분에서의 중점을 잡아주게 됩니다. 다음은 픽 엔드 포인트 P입니다. P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각의 쉐입의 한 점을 선택할 수 있게 보여줍니다. 이미 한 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개 점이 찍혔습니다. 그러면 좌측 하단에는 P1에 대한 X, Y, Z, P2에 대한 X, Y, Z, 그리고 좌표들에 대한 거리에 대한 정보까지 부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. 다음은 픽 페이스 센터입니다.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각각의 쉐입들의 빨갛게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선택하게 되시면 이 면의 중점을 잡아주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좌측 하단에는 각각 P1, P2, 그리고 P3에 대한 정보가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은 마찬가지로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왼쪽으로 오시면 이번엔 페이스입니다. 픽 페이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면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격자 형태로 면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클리어 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점이나 선, 면 등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. 눌러서 선택된 값들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.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페이스 말고 엣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축키는 2인데요. 마찬가지로 잡을 수 있는 모서리 부분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. 그래서 임의의 점을 한번 찍고 다시 단축키 2를 눌러서 또 하나의 모서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의 모서리를 잡게 되면 좌측 하단에 엣지의 단축키인 E1 그리고 E2 즉 모서리 잡힌 두 가지의 각도 그리고 각각의 접선 벡터까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. 단축키 D를 눌러서 선택된 모서리를 지우겠습니다. 이번엔 아까와 같이 면을 두 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F 다시 F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된 면과 그 면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임의의 세 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픽 리스트가 있는데요. 셀렉티드 포인트에 대해서 누르시면 제가 선택한 하나, 둘, 세 개에 대한 각각의 X, Y, Z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엣지 선택하셨으면 엣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면을 선택하셨으면 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D를 지우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픽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 픽은 모델링에서 쉐입 구조를 점,
선, 면 등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. 픽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